네, 오늘 이슈는 방금 전에 보신 대로 공정위로부터 카카오 모빌리티가 의결서를 송달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기 택시 호출 앱 카카오티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사용했을 법한 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 이 앱을 운영하는 기업이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지난 6월 20일께 공정위로부터 알고리즘 조작에 관한 제재 의결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아, 요즘 알고리즘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어제 네이버 또 알고리즘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예. 예, 이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이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라는 게 공정위의 이제 시각입니다. 공정위는 시장 경제 질서가 잘 작동한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설립된 행정기관인데요. 부당한 시장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과징금이나 시정 명령을 기업에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저격수나 기업 저승사자라는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기업 네. 입장에서 좀 무섭겠네요. 맞습니다. 예, 이런 공정위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의결서를 송달한 것인데요. 통상 의결서는 먼저 발표된 기업에 대한 제재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어떤 뭐 제재에 대한 뭐 수위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아서 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 의결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 공정위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내용을 처음 발표한 건 지난 2월 14일인데요. 의결서는 과징금을 확정하고 시정 명령을 구체화해 회사에 전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공정위는 지난 6월 13일에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사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했고요. 의결서 송달 절차를 6월 13일께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결서의 법적 효력은 대상 기업이 그 의결서를 송달받는 시점부터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네. 네, 카카오 모빌리티도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의결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힌 만큼 이제 법적 효력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에 발표된 제재 내용과 의결서 내용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과징금 액수인데요. 처음 제재 내용이 발표됐을 때 설정된 과징금은 잠정치였고 이게 의결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의결서에 명시된 과징금 액수는 271억 2천만 원인데요. 과징금이 270억 원이네요. 예, 예, 많은 액수죠. 예, 이게 잠정치인 257억 원부터 14억 2천만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예, 공정위는 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최종 심의가 이루어지는 날짜까지 관련 매출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첫 제재를 발표했을 당시엔 그 2022년 말까지의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출이 기준이 됐고요. 예, 의결서는 2023년 2월 8일을 그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 액수가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7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뭘 도대체 얼마나 잘못하면 네. 이 정도 금액이 나오나요? 네, 그 사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예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티 혹 택시 호출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직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지적한 사안을 자세히 알기 위해선 카카오티의 운영 방식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네. 네. 그 소비자가 카카오티에서 호출할 수 있는 택시는 크게 카카오티 블루랑 그 이를 제외한 비가맹 택시로 나눠지는데요. 즉 카카오티 블루가 가맹 택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카카오 택시를 보면은 저도 좀 이용을 해 봐서 알겠는데 일반이 있고 뭐 블루가 있고 벤티가 있고 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은 그냥 비가맹점인 것이고 그다음에 벤티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블루 같은 경우가 가맹점 택시인 거군요. 맞습니다. 예, 이거의 차이는 어떤 호출을 받을 수 있느냐의 차이인데요. 카카오티 블루에 가입한 기사는 유료 호출과 일반 호출을 받을 수 있고요.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정위가 이 중에서도 문제로 삼은 것은 일반 호출의 운영 방식인데요. 카카오 그 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을 해서 일반 호출을 가맹 택시 기사에게 몰아줬다. 그리고 수익성이 나는, 즉 1km 정도의 단거리 호출은 축소하거나 배제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호출의 경우에는 가맹과 비가맹의 차이 없이 공정하게 돌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맹 네. 택시를 우대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카카오티의 일반 호출 중개 건수는 95%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유, 뭐 거의 네. 독점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부당한 이득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제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안을 좀 보면은 가맹 택시의 점유율은 2019년 14%에서 2021년
74%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갑자기 증가를 했는데요. 저 블루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가 보죠. 블루가 예. 일반보다 배차할 때 그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데 그래도 많이 이용하시나 보네요. 예, 이게 어떤 그 논리라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유료 서비스이니까 이용자 수가 작겠죠. 그래서 블루에 가입만 하더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 호출이 많아지면 기사의 운임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네. 아, 그래서 그 비가맹 택시 기사가 가맹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유인 요소로 그 알고리즘 조작 행위가 작용을 했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라는 게 이제 공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뭐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이제 침해했다라고 보고 과징금 270억 원이 넘는 이제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런 알고리즘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공정위의 조사 결과만 보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부당하게 운영을 한 것인데 자, 회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카카오 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제재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예, 공정위의 제재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반박 자료를 냈는데요.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문장 단위로 반복하면서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해라는 입장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나요? 예, 그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자사 알고리즘이 가맹 택시 기사를 우대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2017년에 일반 호출 배차 알고리즘에 택시 기사의 배차 수락률을 반영했다. 그래서 가맹택시 기사의 우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 수락률을 이제 도입했다는 의미는 수락을 더 많이 하는 기사에게 그 호출이 더 많이 가도록 이제 알고리즘을 운영했다라는 이제 설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콜을 많이 받는 사람한테 더 배차가 가게끔 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목적은 택시 업계의 고질적으로 문제로 꼽히는 콜 골라잡기를 해결하는 것이지 가맹 택시 기사를 우대하려는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2022년 4월부터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배차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AI가 호출이 가장 적합한 기사 한 명에게 우선적으로 호출을 배정한 뒤에 매칭이 안 된다면 이를 일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맹 택시 기사에게 호출이 부당하게 몰리거나 단거리 배차를 이제 제외하거나 축소했다라는 행위는 아닌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셈이죠. 기술적으로 시도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공정위가 전체를 잘못 판단했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비가맹 택시가 카카오티 일반 호출을 무료로 받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제재 이 같은 지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면서 억울해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비가맹 택시 기사는 카카오티 플랫폼에서 일반 호출을 받는데 별도의 비용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AI 알고리즘을 적용한 이후로 평균 5.7회에서 8.1회로 이제 그 호출을 받는 횟수가 증가했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일반 호출을 받는 비가맹 택시도 운임 수익이 증가했는데 이런 지점은 제재에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회사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억울하다. 예, 뭐 그런 게 회사 입장입니다. 것 같은데, 예. 자 그럼 이렇게 주장해도. 공정위의 이 제재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공정위의 의결서가 기업에 송달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긴 하지만 기업이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내에 제재 내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 60일 내에는 제재 내용에 불복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정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를 하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행정소송 시행의 시점도 유예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뭐 억울하면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 억울함을 밝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나 회사가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과징금은 일단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과징금 액수를 조정을 한다면 납부한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는 이런 구조인 것이죠. 자기들이 승소할 경우에만 가능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과징금에 대한 사안을 이미 회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정위 제재 발표 직후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재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의결서 내용을 분석을 마치는 대로 후속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의 전반적인 결정사항은 현재 없다라는 것인데요. 의결서가 분석되는 대로 추후 절차에 돌입할지 안 할지는 회사의 판단에 이제 따른 그 절차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 뭐 과징금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사안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이와는 별개로 이번 조치로 인해서 플랫폼 업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플랫폼 업계에선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번 공정위 제재가 이정표처럼 여기고 있는데요. 네. 예,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당시 플랫폼 자율 규제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자들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시장 논리에 맞춰 사업을 정당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겠다라는 게 기조였는데요. 그런데 이 기조가 지난해 10월 SKCN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카카오의 대다수 서비스가 멈췄고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가 먹통이 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때 양대 플랫폼의 서비스가 중단되자 역설적으로 플랫폼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선 자율보단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졌다라고 판단한 모양새인데요. 네. 대표적인 변화 사례로는 공정위가 지난 1월부터 신설해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이 꼽힙니다. 플랫폼 산업은 비교적 정통 산업에 비해서 시장이 형성된 지 이제 최근인 이런 신규 시장으로 꼽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독과점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시행 지침을 이제 신설을 했고 이거를 이제 현실에 적용할지 안 할지를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예, 카카오 모빌리티의 제재는 사실 해당 그 지침이 현실에 적용된 첫 사례로 여겨지는데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의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셈이 인 거죠. 공정위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사안을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때 시장에서는 제재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카카오 모빌리티를 무료로 이용하는 택시 기사의 운임 수익료가 증가했고 또한 이용자 역시 그 배차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이 줄었던 이런 이용자 그 만족도가 좀 높게 나타났죠.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의성 증대, 플랫폼의 긍정적 요인이 반영돼서 제재 사안이 좀 낮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작 의결서에 담긴 내용을 확인해 보니 27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시정 명령 역시 알고리즘 절반을 개선하라고 하는 만큼 강도가 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플랫폼 업계에서는 어떤 이정표가 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제재가 수위가 높았던 만큼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관측됩니다. 네. 자, 이번 뭐 카카오 모빌리티의 제재 말고도 지금 플랫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기조가 여기저기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특히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정부랑 국회 차원에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 양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뉴스에 관한 이제 사안입니다. 네. 예, 양사의 양대 거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뉴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언론 그 지능재단이 발표한 2020년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요. 포털 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보고 있고 네. 다음은 25.3%, 구글은 14.4%로 나타났습니다. 네, 포털이 뭐 다시 큰 언론사로 거듭났습니다. 예, 사실상 대부분의 뉴스를 포털에서 네. 이제 소비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거대 뉴스 포털의 뉴스 유통 영향력이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올해에만 6건이 발의됐고 포털 뉴스 서비스에 관련된 법안도 꾸준히 발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보면 포털 관계자에게 김영란법을 적용한다거나
기사의 배열을 심의하고 광고 수익 목록을 공개하거나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기는 셈인 거죠. 네. 예, 여기에 더해서 부채의 규제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짜뉴스 퇴치 TF를 운영해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TF는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와 유통에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신설된 TF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실태 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뭐 계속 기사도 뜨고 있죠. 맞습니다. 네. 예,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변경 과정에서 언론사의 인기도 순위를 선정 방식을 바꿔 뉴스 검색 노출에 개입했다라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조사가 착수했다라고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카카오는 이 같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최근 뉴스 댓글의 정책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비판을 수용을 해서 플랫폼의 운영 정책을 바꾼 것인데요. 네. 네이버는 그 이용자가 욕설 등 부당한 댓글을 달면 이를 해제할 때 운영 지침에 관한 퀴즈를 풀도록 이제 운영 정책을 바꿨고요. 또한 댓글 제한 여부를 그 프로필에서 볼 수 있도록 이제 바꾸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음은 네이버보다 더욱 파격적으로 댓글 정책을 바꿨는데요. 뉴스 댓글 창을 기사 발행 24시간만 운영하도록 바꿨습니다. 네. 실시간성을 강조한 건데요. 회사 측은 일부 댓글이 과대 대표되고 부적절한 댓글이 사라지지 않는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뉴스 서비스의 규제 강화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제 강화되면서 좀 플랫폼 길들이기가 시작된 거 아니라는 네. 해석도 있습니다. 총선은 2024년 4월 10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특히 플랫폼의 뉴스 그 유통에 대한 규제나 이렇게 제재를 좀 강조하는 목소리가 네. 나오고 있는 만큼 포털 입장에선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총선이 1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